여기는 니콜, 여기는 지옥인데요. 만약에 정면으로서, 네, 마인을 벗어난 위치에 지금 니콜이 되면 모를까? 자, 정면 왼쪽으로! 아! 이게 뭐야! 트리플 정지를 받으니까! 네. 나갈 시점에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그 타이밍이라서, 아, 이영호 선수가 좀 난다! 크라켄이 건설되기 전에 완벽한 싸움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이 이재동입니다. 그럼 이거 FB 나오면서 예. 그 접수를 내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나오고 있다. 아, 벌써 네, 벌써 벌써 아, 이거 벌써 벌써 위에 벙커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육대로 가서는 상대 때문에 안 쓰겠다는 생각이 한 번 더 온 건데 대 테란저 등정을 잘해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처 드랍을 통해서 아, 상대방의 이득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레이스로 경기를 끝내는 예전에 박정준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한번 보여줬었던 경기 운영을 약간 재해석해가지고 온 박준 선수의 승입니다. 예. 자 이제는 그 오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경기가 2부를 통해서 스포츠 레이스 안에서는 내가 점수한다라고 스포츠에 나와있네요. 우연 선수 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김도현 선수의 컨셉 자체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느낌을 주는 선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게 이 자리에 와야 앉아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접창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절당했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가면은 완벽하게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여기껏 16강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고생하면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김도현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네. 바로 이제 한동훈 선수와의 경기였었죠.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아주 환하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김구현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네. 네, 오늘도 또 한번 고인규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됐네요. 진짜 죽었다 살아났죠. 예, 네, 정말 아, 이 경기 내가 졌구나라는 예. 생각이 경기 내에서 몇 번씩이나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었던 거 네. 예, 그것이 한동훈 선수와의 역전승의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확실히 김구현 선수가 지난 시즌 준우승자고 그 이후에 뭐 각종 어떤 리그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좀 난적입니다. 고인규 선수.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이번 시즌만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실제로 2008 공식전 전적도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프로토스전은 패배만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마인드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옛날에 고인규 선수는 아 이거 엄한 거 하다가 좀 이상한 거 하다가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정석 플레이만 하던 그 버티고라는 사실 듣기 썩 좋지 않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좀 플레이 스타일이 경직되어 있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유동적이에요. 정말 찌를 때 찌르고 그리고 확실히 끝낼 때 끝내고 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구현 선수가 요즘 페이스가 약간 주춤하다는 거 생각해봤을 때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예, 뭐 찌르고도 있고 이제 끝내고도 생기겠네요. 정말 그 고인규 선수의 경기가 예정돼 있어서 사실 별로 재미없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전에 어떤 그 강민 선수의 그것을 기대하듯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진검다리 벙커도 그랬었고 네. 과연 무엇을 또 들고 나왔을까?
라는 생각. 하지만 또 이 두 선수의 스토리가 또 아주 묘합니다. 에, 바로 이 고인규 선수에게 이제 패배가 좀 있었죠, 프로토스전? 예, 그렇습니다. 뭐 고인규 선수가 이 그러니까 김구현 선수를 상대로 오델로에서 4월 30일 그러니까 올해 4월 30일 날 한번 패배를 네. 한 적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 프로토스전 김구현 송병우 선수에게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사실 프로토스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의 모습을 기대하면은 김구현 선수와 재밌는 경기 예측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끝났네요. 바로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고인규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맞붙습니다. 세 번째 경기 지난 네 번의 매트 16강 3승기각 16강 3승기각이라는 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를 보여주기는 고인규 선수 이제 8강 4 9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고인규 선수 자 이제 또다시 눈을 갖고 마인드포트를 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예, 고인규 선수 뭐 최근에 대프로토스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대테란전에서는 정말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러니까 테란전을 하는 기세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 임하게 되면은 김규현 선수에게 최근에 패한 것도 갚아주면서 16강에서 탈출하기 위한 좋은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저기서 던져갖고 테란전 전승이고 또 전체 자 김구현 선수요. 예, 최근 약간 들쭉날쭉한 경기라고 보여지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얻고 있습니다. 과연 변해버린 고인규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굉장히 확실한 그 느낌은 두 선수의 경기 오늘 경기는 아슬아슬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 얼마나 아슬아슬할까지 두 선수의 고개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컬러스에서 선수는 고개를 펼치게 됩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모습을 보여주시죠. 바로 이 선수입니다. 고인규 선수 일곱 기격. 자 파란색 테란 얼굴을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셨습니다. 한지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이 맵에서 경기를 펼칠 때 스타팅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그때 김구현 선수가 일단 하루를 자주 오셨었죠. 예. 김용환. 네. 요즘 뭐 풍겨 돌면서 뭐 에이 오빠 사랑해 이런 글자가 나온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일 없습니다만 네. 고인규 선수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그때 이 위치에서 빠른 그 아비터 리포를 시전을 하려고 했지만 완벽한 민찬기 선수의 수비 이것을 건져내지 못하고 결국 리콜 두 번이 실패하면서 경기까지 내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 확인하면 그때 썼던 전략을 다시 쓸까하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최근 고인규 선수의 공격전 4연승이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네요. 가장 맞습니다. 올 시즌 전적 특이합니다. 저그전은 아직 해본 적 없고 6번 그가 이제 테란전 프로토스전은 이전을 좀 두고 모두 패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인규고요. 네. 스타팅 포인트는 지금 이 스타팅 포인트와 정반대이긴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이성훈 선수와 박영민 선수의 경기도 있었죠. 박영민 선수가 그 경기에서 또 리콜을 준비했었는데 네. 이성훈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네. 네, 결국에는 역전 당하는가 싶었다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김구현 선수의 떡진 머리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성훈 선수는 1승을 벗은 생경 맞고, 예. 자, 오늘 두고선 또다시 독일 선상에 서 있습니다. 벼락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이제 민찬지 선수에게 패배할 때나 아니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경기에서 이성훈 선수에게 박영민 선수가 패배할 때나 공통점은 리콜이 다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테란이 리콜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 요즘 그 기술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리콜을 완벽하게 배제한 좀 다른 운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김구현 선수. 초반 빌드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콜로세움에서는 프로토스 유저들이 대부분 대놓고 그냥 아예 대놓고 노게이트 더블렉 많이 갔습니다. 빌드에서 앞서가기 네.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게이트웨이 늘어나는 타이밍이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빠릅니다. 예, 이건 진짜 초반부터 강하게 두들기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네, 너 뭐하냐 이런 식으로 15투게이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콜로세움의 초기에는 이런 경기 운영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슬슬 멀티를 빨리 하면서 아비터로 발전하는 이런 체제로 최근에는 그렇죠. 다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아비터에 대한 대응이 테란의 대응이 아주 그 강해지니까 다시 이제 초기에 콜로세움 초기에 쓰였었던 빌드를 다시 꺼낸 것 같습니다. 게이트쪽으로 풀어가네요. 예. 아까 뭐 바로 내려오고 예. 네. 이 같은 타이밍에 되게 들어간 숫자가 많은 빌드거든요. 아 예. 숫자이 없구나. 예. 바로 그걸 닦고 머리니 위쪽에 예. 올라와 있습니다. 확장을 해도 여기는 안 하죠? 예. 네. 여기에 파일럿을 왼쪽에다가 넣어주세요. 파일럿. 예. 자 드라군을 파괴. 야 드라군 진짜 예 처음에 그 입구 지역부터 일단 강하게 두들길 생각인데 고영기 선수가 천만 다행인 것은 노베럭 더블 커맨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팩토리까지 확장한다 원팩 더블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 건물 뭐, 예, 전략이 있어요. 아예 못 막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쪽에 건물 있겠네요. 예, 아, 드라군 동시에 정말이 보였으면은 아 이거 드라군 푸시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드라군 푸시요. 아 상대방을 그냥 압박해놓고 그 다음에 전진 로봇틱스로 리버로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길게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찌를 준비하고 있는 팀보였었는데 일단 입구에 한번 녹화 한번 하고 나왔어. 자 여기 있어라고 시종을 자 일단은 네.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팀이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예. 네. 이거 조금만 타이밍 늦어도요. 네, 팀이 죽어요. 네. 한 세네 마리만 죽어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빼야죠. 자 일단 탱크가 나와서 SP 하나 내주고 철수합니다. 자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네. 그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드라군 압박이 다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예. 자 이게 이제 셔틀 나오자마자 지금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셔틀 나오자마자 예 셔틀 이겼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서포트 베이가 지금 현재까지는 네, 없죠. 네. 예, 예. 아 요거 아니 파일럿 네. 더 나르겠다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투질럿 원드래곤 이런 식으로 넘어지러 아, 나르면서 예, 예, 예. 이거를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예. 자 투질럿 원드래곤이 지금 예 셔틀 타고 들어가도 테란 입장에서는 머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입구가 막힐 수 있다는 걸 최대 활용해 머리는 아예 자 하나 딱지 뿐이나 바로 넘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원택에서 탱크 있을 네. 만한 타이밍인데 바로 여기로 플래팅. 예. 네. 여기 질러 내리고 일단은 먼저 숨어서 내리네요. 자, 예. 예. 그러면 저기서 예. 원택하고 다오기에서 예, 맞아요. 2번. 예, 맞습니다. 하나는 셔틀은 이쪽에 떨어지고 하나는 비상구를 아래쪽으로 보시면 그렇죠. 지금 백돌에서 탱크 하나가 슬슬 걸어나오고 있을 텐데. 그런 타이밍에 확실히 프로토스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갑자기 근데 공격 가자죠. 네, 공격 방향이 약간 좀 애매하긴 했어요. 예. 애매하긴 했어요. 자, 생각 잡아주세요. 그래도 없죠. 어쨌든 엔트리가 빨리, 엔트리가 빨리 준비했습니다. 아, 공격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또 다시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고 있는 킥구의 선수. 예, 그리고 소질러스가 지금 저 선행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리버가 바로 오고 있기 때문에, 리버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깨는 거거든요. 아, 자, 이거 혹시 리버 잡으니까, 동시에 리버, 혹시 리버. XTB 잡아야 돼요. 예, 고인규 선수가 XTB 방어가 좀 더 일찍이로 넣었을 때 한 두 대 정도 남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약간 김구현 선수의 공격 방향이 좀 어디 가나가 있어. 자, 리버가 일단 구조인데요. 이러면서, 예. 자, 탱크는 질러 붙여놨으니까, 예, XTB 좀 깎아. 자, 질러 3개 맡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XTB. 아래 위쪽으로 XTB. 여기는 지금은 리버가 처리하고, 위는 또, 예, 질러 처리하고. 예. 난장 관리되고 있다. 자, 고인규 선수의 집이 난장 관리되고 있어요. 예. 예, 여기서 또 SP. 아, 예. 아, 불발! 예. 아~ SCB가 또 비비면서 예, 딜러스를 잘 거두는 모양이고, 어쨌든, 고인규 선수는 지금부터라도 경기 바짝 차리고 잘 나가야 됩니다. 예. 뒤에 스마일이 아직 없죠? 네. 커트론에 약간 신경을 덜 쓰는가 싶었는데 예. 예. 질럿이 왜 너무 빙빙 돌지 않고 잡힐까 싶었는데 확장을 예. 또 챙겨가고 있었네요. 따닥 이게 고인규 선수 계속 SCB 멀티 하나가 지금 또 안 돌아가고 있는데
리버가 이 셔틀이 이제부터는 셔틀이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셔틀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리버로 계속 이제 상대방의 F2B 잡아주고 방어타워 건설하게끔 만들어주면 팩토리가 좀 늦게 늘어나기 때문에 프리플이 돌아간 이후에나 나올 수 있거든요. 아미. 자, 두 군데를 모두 친다라고. 프리버 대박! 어택 안 터졌어요? 예. 아,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예. 하지만 네, 태크 네. 빨리 리페어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뭐 공격이 선수가 힘들어요. 아까 진짜 초기에 진짜 공격 방향이 좀 애매했거든요. 공격 선수가 아 이거 쏘고 하나 더 하고요. 잠깐만 태크가 됐어요. 판단 실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좀 위험한 점수를 보여줬는데 그때 S2가 진짜 발빠르게 태크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휘둘리고 있어요. 네. 뭐 김구현 선수는 여기서 약속 모두 다 뭐 데미지를 주겠다라는 생각 말고 어느 한 군데만 데미지를 확실하게 주겠다 돌아가지 못하게끔만 만들어주면은 팩토리가 늘어나는 시간이 또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야, 근데 이제 배려입니다. 예, 헤이트 늘리고 테크 올리고 뭐 사운 올리고 이래도 되는 거죠. 그렇죠. 프리버 들고 왔습니다. 아직 먹을 때 들고 있는데 어떤 과연 수명차로 얻어맞았습니다. 예, 이제는 거의 뭐 역전 가능성은 계속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 예. 지금에 와서 저 리버를 리버 선수를 잡아낸다고 한들 야. 아직 뺏기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완전히 씨를 받은 21킬 선수 하지만 할 것 다 했습니다. 21킬 리버 죽어도 되죠. 할 것 다 하고 지금 잡혔기 때문에 아마 고향에 돌아가면은 묘비가 크게 세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훈장이다. 예. 이게 좀 축하하고 이렇게 많고 저게 넥서스 건설된 거 보면 트리플 했구나라는 거 아는 거죠. 예. 본진 안에 안정적인 멀티가 있는데 예. 그 지역을 먼저 가져가지 뭐 아무리 유리해도 저 지역을 먼저 가져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트리플은 예. 안 봐도 비기오고 아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제일 맞춰서 트리플. 넥서스가 3개 이거는 너무 상대가 멀리였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어. 상대는 바로 지금 결승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예. 던진 로봇 수비 수행이 한 이후에 던진 로봇이 리버드랍이 아니라 헤딩한 원드래곤 무건드랍. 네, 그것도 헤딩한 원드래곤은 상대방 본진 안쪽에 숨어있다가 다시 헤딩한 원드래곤이 터틀 타고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양쪽을 동시에 섰기 때문에 골기 선수가 그 침착한 골기 선수가 제대로 판단을 못했어요. 무태하게 인지는 점점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바닥에 놓은 친구였는데요. 아 찔렸어요. 요즘 다 찌르는 건데 내가 찔렸어요. 네. 원래 포트스가 테란 상대로도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포트스가 포트스 팀이 상대가 많아요. 맵별로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별로 여기서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던진 건물은 일단 기본이고 세계 자체로도 심리전을 걸 수 있는 게 프로테스트가 베테랑전에 갖는 이점입니다. 그걸 김구현 선수가 또 오랫동안 간과한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슬아슬한 경기 운영이 나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써먹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외줄타기를 했던 김구현 선수 자체는 아주 안전하게 버터트런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자, 9분 58초 만에 김구현 선수 1승용 다음 팀에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박성규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맞붙게 마지막 경기로 맞붙게 되겠습니다.